연계 수업인 우리 동네 보물찾기라는 수업이 있어요. 굉장히 재밌어요. 그 수업을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순곡중학교 이용규 선생님이 보시고 너무 재밌겠다. 우리 그 중학교 친구들이긴 하지만 하면 재밌겠다라고 해서 이제 재단에 연락이 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조금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. 보물찾기처럼 내 주변에 있는 보물을 탐색해보고 그런 걸로 첫 회를 했다가 회차가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해보면서 보냈어요. 요 아이 어머니가 연락이 오셨는데 아침에 콧노래를 부르더래요. 근데 약간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인데 콧노래를 막 부르더래요. 그래서 왜 이렇게 뭐 기분 좋은 일 있어? 그랬더니 우리 수업이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머니가 놀라서 얘가 콧노래를 부르더라면서 그 수업이 어떤 수업이냐 너무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. 저희 자랑이었네요.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구나.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구나. 다행이다. 이런 생각을 하죠. 조금 더 대상이나 혹은 성격이 후원금에 맞게 쓰여졌으면 좋겠다. 특수장애 친구들이라면 지역 안에 그런 유관기관도 많고 연령대도 다양하고 터를 이렇게 좀 쌓아가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고요.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도 좋을 수 있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잖아요. 제일 큰 수확은 저희인 거거든요, 사실은. 근데 이런 것들이 공유됐을 때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과 계속 소통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는 그 연결고리 진점들도 같이 마련되면 좀 더 낫겠다. 특수학급 그 친구들에 대해서 저도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후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재단이 되게 소액이라도 결국 꾸준히 오랫동안 한다는 것이 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저부터 그렇게 좀 해야겠다. 요 아이들이 이제 어딜 걸어가든 어딜 뛰어가든 안전한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. 근데 그러려면 아이들의 어떤 동정의 눈빛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는 그냥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모아졌을 때 아이들도 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 진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? 행복하게 같이 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.